프로학 타블렛 시그니처, 프로학 1S, 프로학 1SC 이세 개의 귀종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기 때문에 저희 모두 요리 회원분, 저는 친하신 범스파파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스파파입니다. 네, 일단 세개다 들어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네. 어떠셨어요? 전반적인 소감이? 매우 유사했다. 세세개 개의 기준이 모델이 굉장히 비슷했다. 다른 점도 있었지만 큰 맥락에서는 상당히 유사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어요, 스스로.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스타일은 유사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또 어떠셨다. 이런 식으로, 연극룸, 좀 작은 공간에서 AVIS 21 앰프를 통해서 비청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프로학 1S 먼저 좀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먼저 하시죠. 1S 같은 경우 지금 세개 비중이 결국에는 등급상 1S와 1SC는 동일 등급이고 구형과 약간 신형인 거죠. 그리고 타블렛 시그니처는 타블렛이다 보니까 한 등급 아래지만 시그니처 버전 유닛이 거의 1SC와 1S와 거의 동급의 레벨에 있는 유닛이 사용된 기종이기 때문에 크기가 타블렛이 살짝 더 작기는 합니다만, 저 또한 범스파파님 말씀하신 대로 세 기종 굉장히 가고자 하는 방향, 프로학 당시의 북셀프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매우 그렇게 느꼈습니다. 1S 같은 경우는 1SC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1S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데, 타블렛 시그니처와 보다도 1S와 1SC는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다. 하지만 미묘하게 신형들에서 변화 발전되는 부분들이 미세하게 관찰된 거고, 그렇다고 구형이라는 게제 평상시의 지론이 1S 구형 같은 기종들이 신형에 비해 열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구형이 더 나아진, 오히려 강세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신형이라고 무조건 여기에 완전히 닿아 있는 기종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보다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번 프로학 1S, 1SC하고의 차이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1S 같은 경우 여기 스캔스픽 D2010 트위터를 사용하고 시어스의 상급 우퍼가 사용이 되는데, 역시 좋은 소리였어요. 프로학 1S가 가져가는, 통상적으로 프로 악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예쁜 여성분이 연상되는 30대 정도의 아주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듯한 그런 아름다운 예쁜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립스틱도 빨갛게 딱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모니터링적인 소리, 플랫한 소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 맞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편 타당한 대다수의 오디오인들,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의 매력이 없다라고 말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1S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의 평가는 별도로 지금 1S 리뷰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타블렛 시그니처와 1SC 리뷰는 했잖아요. 타블렛 시그니처를 A로 줬고, 1SC를 S로 줬는데, 1S도 S다. A+와 S 사이인 거고, 1SC도 A+와 S 사이인데 S를 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S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원스파파님은 1SC. 일단은 1SC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소리의 어떤 규모, 이게 굉장히 북쉘프지만 저역도 많이 나오고 방에서 운용할 만한 스피커는 아니라고 늘 생각을 굉장히 했었거든요. 작은 북셀프인데 그렇죠. 방이 좀안 맞는 예, 것 같다. 소리가 굉장히 꽉 차고 그 거실, 최소한 거실 정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형기급의 어떤 북쉘프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는데, 네. 1S와 1SC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소리의 규모나 어떤 무대를 펼쳐내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했는데, 1SC가 조금 더 화려함이 좀더 가미가 되고 좀더 색채가 밝은 느낌이라면, 1S는 조금 더 영국제스러운, 조금 더 소박하면서도 약간 로하스 쪽에 좀더 수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은 크기를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1SC가 1S에 비해서는 좀더 광채가 나고 화려한 느낌이 있지만, 이게 좀 장시간 들었을 때 약간 피로도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면, 1S는 그런 비슷한 느낌에서 좀더 소박하고 좀더 오래 들을 수 있는 영국제 특유의 그런 담백한 느낌이 좀더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오래 가져간다 그러면 1S가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비청을 하고서 지금 이 리뷰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또 다시 함께 한 건데, 저도 사실상 동일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악 비청뿐만 아니라 앞전에 했던 스펜더 알리코와 페라이트 리뷰도 범피파파니까 함께 했고, 그 이전에도 뭐한 수십 번이 넘는 다양한 비교들을 같이 해왔는데, 어떤, 참고로 범스파파님은 클래식의 전문가 한 분이시고, 90% 이상을 클래식만 듣는 사람이죠, 저는. 네, 네, 근데 저는 완전 개인적으로. 잡식인데 클래식 네.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듣는 장르가 다르고, 특히 처음에 만났을 땐 음악 취향이, 완전히 취향도, 달랐죠. 뭐 네. 그런 환경도 많은 것들이 달랐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해오다 보면 점점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단지 또 범스파파님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듣는 분들의 취향과 상황과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같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모여서 만났을 때에 대한 소감이 세부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지만, 굵직한 핵심 전반의 한 8, 90%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마찬가지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르는 다르지만, 그 오디오적인 소리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르 때문에 평가가 완전히 갈릴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소리에 대한 교류를 하면서 상당 부분 관점이 비슷해졌다고 보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간에, 1S와 네. 1SC하고의, 나란히 놓고 본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차이로 인해, 장기에서는 1S가 조금 더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건, 1S와 타블렛 시그니처가 제 것이었고요, 1SC를 범스파파님 것을 가져다가 비교를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시려고 노력할 주고 텐데, 싶죠. 내가 쓰는 그렇죠. 물건이니까. 근데 저희들끼리는 사실 저는 그걸 지난 지가 이제 오래되었고요.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외인으로 생각하는 비중을 누가 뭐 요구라고 쓰레기라고 말한다고 해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이 우린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 없이 할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렇죠. 저 또한 아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만 듣는다면 저는 1S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누가 와서 남한테 들려주고 싶은 소리는 1SC예요. 그러니까 숏텀에서는 확실히 1SC가 조금 더 화사하고 화려해요. 약간 샤워기 같은 걸로 싹 뿌리는 느낌 같은 거 부분이 다른 북세푸들 좋은 스피커들도 되게 많지만 1SC가 그 부분을 이쁜 소리에서 고급짐을 다른 스피커에 없는 거를 싹 더해냈다라고 하면 1SC는 그 부분이 싹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딱 끊어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맑은 탕인 거고요. 1SC는 거기에다가 뭐 고수라든가 하는 향신료가 하나 딱 들어감으로써 오 깊은 맛, 깔끔한 맛에 무엇이 다른 약간의 독특함이 싹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 또한 제가 오래 쓴다라고 하면 1S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서 직관적으로 좋은 소리를 만들어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을 때에는 1SC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1S랑 1SC랑 한 1S가 이제 시세가 잡히지 않는 기준이다 보니까 가격을 말하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한뭐 2, 30만 원 정도의 구형이니까 1S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더욱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타라고 해도 갈팡질팡할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저는 주로 늘 제가 되게 좋은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금액에서 결국에는 비등비등하지만 이겼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타블렛 50 시그니처는 어떠셨나요? 제목이 다르잖아요. 네. 타블렛과 그 1SC는 아예 다른 스피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져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이즈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낙이 나는데 뭐 예. 1cm 이게 정도죠. 너무, 우리가 타블렛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3, 5A 사이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져와서 1SC 옆에다 놓으니까 1cm밖에 차이가 안 나서, 생각보다 타블렛 50 시그니처가 사이즈가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유닛 구성도 같은 그 시어스의 그 황동 페이지 네. 플러그가 달린 그 비슷한 급의 우퍼를 유닛이 맞죠. 쓰고 있어서 유닛에 대한 부분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그니처, 기본적으로 시그니처가 갖고 있는 그 그냥 통상 이
이름 장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스펙도 그 정도로 끌어 올려진 거에 대해서 놀랐고,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그 무대를 펼쳐내는 그 공간의 넓이는 약간 좁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근데 작습니다. 그 폭은 굉장히 작은데요. 그 상당히 규모 면에서는 아주 원에스 씨에 비해서는 확실히 축소가 된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흩뿌리는 듯한 그런 소리의 매력 또는 질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뒤지지 않고 거의 대등하다라고 느꼈고, 여기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부분의 매력이 돌출되면 어떤 부분의 매력이 빠지잖아요. 원에스 씨는 공간감이 늘어나는 만큼 음악을 딱 집중력 있게 딱 쏴주는 그런 맛은 오히려 타블렛 50 시그니처보다 좀 빠진다는 느낌까지 받았으니까, 포커싱이 좀더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타블렛 50 시그니처가 상당히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규모가 있는 북쉘프이긴 하지만 이거는 방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포커싱이 좀더 명확한 특징이 있어서 원에스 씨에 비해서의 또그 장점이 또 명확하구나. 다만 원에스 씨와 타블렛 50과의 차이는 또 상당히 또그 미세한 부분, 그래서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서 이것도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있는 기종들이 크기가 네네. 작은 기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형, 북셀프 중에서도 소형입니다. 뭐 3호에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크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소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시적으로는. 그래서 방에서 쓰고 되게 가벼운 라이트한 소리, 포커싱 좋은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그 부분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역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세 기종 모두 다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크기가 작은데 양이 좀 있으니까 양이 되게 많구나. 톨보이급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다 그냥 톨보이 갖다 놓으면은 얘가 결국에는 규모가 훨씬 작다라는 건 쉽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 표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늘 리뷰를 본다던가 할때 염두에 두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좀 하는 편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원에스와 원에스C가 규모가 저역이 좀 생각보다 나오는 있죠. 예, 그런 그렇죠. 타입이다 보니까 방에서 쓰시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셨다라는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 정도에서 방에서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올라운더, 그러니까 발전된 현대적인 성향들은 결국에 저역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저역이 결국엔 돈이거든요. 이 부분을 포기해버리면 중고역에서 굉장히 예쁜 소리가 나옵니다. 저역을 포기한 기종들은. 근데 이 저역을 포기해버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당연히 그 매력 자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만 전반적인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하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현대의 신형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발전된 소형 유닛들의 개선된 부분을 통해서 크기는 작지만 전대역을 잘 소화하는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자, 있다라고 저는 좀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니처 50과, 그러니까 50 시그니처와 원에스C 또는 원에스와의 차이점 저는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역시 세개 기종 거의 가는 길이 똑같고 맞습니다. 등급적으로 같은 레벨입니다. 저도 동등 동감해요. 레벨이고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타블렛 시그니처에게 96점, 50 시그니처요. 원S에게 98점, 원S C에게 99점입니다. 그러니까 2% 1% 정도의 미묘한 차이예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되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차이인 것이고. 상당히 새 스피커가 유사해요, 소리가. 네, 그렇죠. 예. 특히나 원S랑 원SC가 유사한 건뭐 당연한 당연한 건데 거죠. 전 뭐, 타블렛 50 예. 그렇죠. 시그니처까지 갔다라는 거는 좀 저도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그리고 하나가 이따가 좀 얘기할 아니었나. 수도 있겠지만 또 가격대가 그렇죠. 태블릿 그50 시그니처는 또 가격대가 원SC랑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개 기종 중에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저는 타블렛 시그니처 50, 타블렛 50 시그니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니까요. 저도 요 부분에서 다른 성능을 이 차로 두더라도 두 배만큼의 지금 2% 1% 차이가 났는데 금액적으로는 두 배에 근접한 혹은 뭐 50만 원뭐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우수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타블렛 50 시그니처가
더 제가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뭐 돈이 많다면요 당연히 1SC 선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저의 기준 가성비를 가장 추구하는 저로서도 태블릿 50 시그니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너스 받으시고 지금 돈이 좀 있으십니다. 우리는 현재에서는 돈이 없습니다만 네.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선택을 해주세요. 돈좀 있으십니다. 어휴, 그러면은 저는 1S를 아 그렇다면 선택하겠죠. 네. 1S. 네. 왜냐하면 저는 1S씨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1S는 전 사실 우리 와피님 그 기계로 처음 제가 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그 소리가 매력적이고 클래식을 듣기에는 아주 담백한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근데 네. 1SC 그래서 구입하셨나요?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장터 순삭템이라고 하잖아요. 1SC가 나와서 저도 급하게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약간 욕심을 욕심스럽게 내서 구입을 구입을 했다. 했는데 그 매력에 푹 빠지고 1S 뭐 타블렛 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장터에서. 네. 근데 만약에 보이신 대로 집어야 되겠지만 세개 물건 중에서 뭐 골라야 된다 그러면 타블렛 그50 시그니처를 구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또 많이 아낄 수 있으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 세개 기종 중에서를 고르라는 전제를 까니까 또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자, 소형 북세프가 필요하세요. 네. 지금 타블렛을 구한다고 하셨지만 네. 1S가 장터에 나왔습니다. 네. 1S 사시겠습니까? 사야죠. 네. 네. 저도 그 말씀 드리려는 네. 건데 네. 이세 기종은 차이가 작기 때문에 나는 이 중에서 저희가 설령 1SC가 최고라고 말을 했든 타블렛 50 시그니처가 최고라고 말했든 그래서 세 기종 중에 타블렛 시그니처가 지금 두 명이 다이 구동성으로 좋다고 했으니까 타블렛 50 시그니처만 사야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저는 그렇죠.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구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뭐 저희 얘기를 신뢰하신다라고 네.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갭 차이가 10%, 15%, 30%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아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요라고 했으면은 그걸 가급적 고르는 것도 명확하게만 말씀을 좋은 드렸겠죠, 오늘도. 방법이겠지만 네. 이렇게 작은 차이에서는 어느 기종을 선택하더라도 사실 그래서 어느 게 남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였다 해서 어떤 기준 비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상대적 우열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고는 하되 너무 집중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좋은 스피커들인데 왜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요거는 이제 2부로 요걸 이제 여중에서 좀 길기 때문에 3기종 비교 컨텐츠는 여기서 끊겠지만 바로 또 이어서 왜 좋은 스피커, 마음에 드는 스피커는 앞전에 스펜더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왜, 그런데 그렇게 좋은 스피커들은 왜 많이 안 팔렸는지, 뭐 했는지, 왜 구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추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총 세 기종 비교가 그래도 쉽지는 않아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주 귀한 네, 경험이었어요. 참여, 참가해 예. 주시고, 성원까지도 참가해 주시고, 여기 출연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큰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 제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